자, 이거는 뭐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칡입니다. 칡. 예. 예전 어릴 적 이 칡을 캐든 그런 추억들 다 있으시죠? 예, 저도 어릴 적에 친구들하고 겨울에, 특히 겨울에 이 칡이 맛있더라고요. 겨울에 그 추울 때 이제 뭐 썰매도 지치고 하지만 가끔씩 이제 이런 산에 올라서 칡도 캐서 먹곤 했었습니다. 입 주변이 새까맣게 물이 들 정도로 이렇게 서로 쳐다보면서 웃었던 기억이 있네요. 자, 칡은 지금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이제 많기는 하지만 요즘엔 이 칡즙을 전문적으로 내려 파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이제 드시는 분들도 많고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니까 붉은 개체들이 없어요. 거의 다 이제 사람들이 캐가고 이렇게 가느다란 개체들만 남아 있네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그 번식력이 상당히 좋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칡을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잘 보이지가 않을 정도예요. 하지만 지금 미국에는 지금 이 아시아에서 건너간 이 칡들이 식물 생태계를 교란하고 파괴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수중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배스나 블루길처럼 미국 지금 전역에서 이 아주 맹위를 떨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전봇대나 이런 뭐 고속도로 같은데 길을 막 뒤덮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이거 안 먹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요거 이제 구황식품으로도 이용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요 칡 뿌리에 있는 그 녹말을 이용해서 이제 면을 만들어서 이제 칡냉면 같은 것도 이제 해 먹고 했었죠. 자, 칡. 이건 이게 식품이 아닙니다. 이건 식품이 아니고 요거는 약초예요. 약초. 우리가 이제 식품과 약초를 구별해야 되는데 식품은 어느 누구나 먹어도 탈이 없어요. 하지만 이런 약초들은 반드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작용에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상세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칡을 언제 많이 먹죠? 보통 숙취 해소에 제일 좋다고 그러죠. 예. 그리고 어떨 때 드시죠? 그리고 칡에는 여성분들의 그 여성 호르몬을 이렇게 이제 더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그런 효능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그 우리의 이런 약초들을 보면 그 이제 이 형태를 가지고 이 효능들을 이렇게 가늠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칡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일단 뿌리가 어마어마하게 비대하죠. 그리고 잎이 어때요? 커다란 잎이 세 장이 달려 있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땅속에서 이 수분을 어마어마하게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뿌리가 어마어마하게 굵은 뿌리잖아요. 근데 많이 올리면 뭐예요? 올린 거를 이용을 해야 되죠. 이용을 해서 잎을 통해서 증산작용을 해서 이제 내보내죠. 광합성과 증산작용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합성을 해서 그 녹말을 다시 뿌리로 저장을 하는 거죠. 이 기능이 상당히 어마어마하게 강한 애예요. 예. 그래서 요거는 펌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펌프. 땅 속에서 수분을 끌어올리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끌어올리잖아요. 그래서 증산작용을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자, 요걸 이제 우리 몸에 이제 이렇게 대비를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숙취에 좋다고 하는 거는 보면 우리 인간은 우리 인체의 약 한 70% 내외, 물론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70% 정도가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술을 많이 먹게 되면 어떻게 되죠? 술을 많이 먹게 되면 갈증이 나잖아요. 갈증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술은 이게 분해가 될 때 수분을 끌어당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술을 먹으면 다 위를 통해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그쪽에서는 우리 몸에는 일정하게 이 수분이 전체적으로 균형적으로 고루고루 분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술을 많이 먹게 되면 밑으로 내려간 이 술이 분해가 되면서 수분을 다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수분까지 다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쪽에는 갈증이 나는 거예요. 소갈. 갈증이 나죠.
그래서 이 칡을 먹게 되면은 펌프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수분을 위쪽으로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술을 먹으면 갈증이 나고요. 그리고 머리가 아프죠. 머리가 아프고 그다음에 또 어때요? 피부가 어때요? 이렇게 술 마신 사람들 보면 피부가 이렇게 좀 말라 있고 푸석푸석 하잖아요. 그래서 수분을 올려주는 거예요. 펌프를 통해서 수분을 올려주기 때문에 숙취에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머리 아픈 것도 없어지고 피부도 다시 이제 수분이 많아져서 살아나고요. 근데 이제 아까 이건 약초라고 말씀드렸어요. 약초. 약초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펌프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물을 위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어떨까요? 우리가 진액이 빠진다고 그래요. 진액. 진액이 빠짐으로 해서 각종 뭐 기억력이 뭐 감퇴가 되거나 이런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제 물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그 진액이 부족해진다고요. 진액에는 뭐 눈물, 뭐 땀, 어떤 정액, 뭐 이런 그리고 몸 안에 있는 피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진액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액이 적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근데 적어져 있는데 무턱대고 그냥 칡을 드시게 되면 수분이 부족한데 펌프를 돌리면 어떻게 돼요? 모터를 돌리면 불이 나죠? 모터가 고장이 나죠? 그러니까 너무 나이가 있으시거나 또는 이제 살집이 없는 아주 마른 분들, 수분이 부족한 분들, 이런 분들이 드실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펌프에서 열이 나고 결국은 고장이 나죠?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른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이 칡을 많이 복용을 하시게 되면 몸에 열이 납니다. 그리고 심할 경우에는 죽는 사례도 발생을 합니다. 인삼도 마찬가지예요. 인삼도 체질에 맞지 않는 사람이 먹고 죽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좀 심한 말로는 뭐이 한의학으로는 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이런 약재들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체질에 맞게끔 그렇게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마트에 가서도 이제 쉽게 이렇게 구입을 해서 드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진액을 팔죠. 그리고 전문적으로 파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제 칡즙. 가격도 되게 비싸죠. 하지만 요 체질에 맞는 분들 숙취가 좀 있으시고 몸에 좀 살집이 있으시고 진액이 좀 풍부한 젊은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겠죠. 그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분들도 너무 마른 분들이 마르고 나이가 드신 분들이 과다 복용을 하시게 되면 반드시 역효과가 납니다. 그런 것들 충분히 숙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이동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식물의 붉은 줄기는 뭘까요?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죠? 이렇게 중간중간에 아주 뭐 뚜렷하지는 않지만 이런 마디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사위질방의 묵은 줄기입니다. 요걸 우리는 한방에서 위령선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아리의 그 묵은 줄기도 그것도 같이 위령선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혼용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효능이 비슷하고 이렇게 형태들이 비슷한 애들은 이렇게 이제 한방에서는 같이 묶어서 혼용하는 것들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그 당귀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당귀, 그리고 우리나라 참당귀, 그리고 일본 외당귀. 이것도 이제 종은 다르지만 우리는 한방에서 당귀라는 이름으로 보혈제 또는 행혈제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위질방과 의아리를 우리는 위령선이라는 이름으로 이용을 하는데, 주된 효능은 통증으로 보시면 돼요. 통증은 이제 균이나 바이러스를, 상처가 이제 균이나 바이러스에 이제 침투를 받아서 염증이 생기고, 염증에서 오는 게 바로 그 통증이죠. 그래서 이제, 항균, 항바이러스 효능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특히 항바이러스 효능이
강하다고 합니다. 아, 요즘에 지금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를 지금 강타를 하고 있죠. 아, 치사율은 한2% 정도 된다고 해요. 이제 2002년도인가요? 발생됐던 그 사스에 비해서는 많이 이제 치사율은 적다고 하지만 이게 전염성이 상당히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개인 위생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이제 개인 면역이 좀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밖에 좀 돌아다니시는 걸좀 자제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항 바이러스 효능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체질에 따라서는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 항균, 항바이러스, 그리고 항염 효과가 있어요. 항염. 그래서 이제 염증을 다스려주는, 그래서 결국은 통증을 안정시켜주는 진통. 이제 주된 효능이 바로 그 이제 진통 작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항염, 염증 중에서도 특히 이제 종양 있죠. 종양이라고 하면 뭐 우리 이제 예전 엉덩이에 나던 뭐 이런 종기 같은 것도 종양이죠. 그리고 암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것도 이제 종양의 일종일 수가 있겠죠. 암. 예. 그래서 이제 암 같은 것들에 의해서 생기는 이제 복수가 차는 현상이죠. 복수가 차시는 분들한테도 요 위령선이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위령선도 이것도 이제 나물로 식물체는 의알이나 요 사유질방, 뭐 할미밀방도 마찬가지죠. 얘네들은 전부 다 나물입니다. 나물이면서 약초인 애들이죠. 자, 모습들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줄기를 또 이용을 하고 그다음 뿌리도 이용을 합니다. 뿌리는 이게 좀 제가 오늘 캘수 있는 아무 도구를 안 갖고 왔네요. 이 뿌리를 캐보면 뿌리는 우리 소면 있죠? 국수 소면 굵기에 그런 뿌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렇게 빼곡하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줄기를 잘라서 말려서 이제 거피를 한 다음에 말렸다가 이제 탕제로 이용을 하시거나 술을 담으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 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이제 탕제나 또는 이제 술을 담아서 이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술은 절대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딱 소주잔에 반잔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이제 장복을 하시는 게 이제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용량은 이 재료마다 뭐 조금씩 차이는 있다고 하지만은 재료마다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사람의 체질마다 그리고 사람의 어떤 이 사람마다 체중이 전부 다 다르잖아요. 거기에 따라 전부 다 처방을 달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처방은 뭐 우리 책들에 보면 뭐몇 그램 몇 그램 이렇게 정확히 뭐 딱딱 나오는데 그거는 정확히 말을 하면 그거는 맞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사람마다 체질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약초마다 이제 다른 거는 이제 한의사분들도 그 약초에 대해서 약초마다 이제 좀 달리하시긴 하지만 사람이 전부 다 다른데요. 작은 사람 있고 큰 사람 있고 마른 사람 있고 찰집 있는 사람 있고. 그래서 이제 대략 그런 처방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거의 8g에서 10g이 제일 많아요. 이제 건재들의 경우 하루 복용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항상 이렇게 기준을 삼으시면 될 거예요. 8에서 10g 건재일 경우 8에서 10g을 1리터 되는 물에 넣어서 반이 될 때까지 달여가지고 그 물을 하루에 두번 내지 세 번에 걸쳐서 나누어 드시는. 예. 뭐 이제 일주일 분량, 열흘 분량이시면 곱하기 7 또는 곱하기 10으로 하시면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드셔보시다가, 좀 몸에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이상 증상이 생긴다. 그러면 끊으시거나 아니면 복용량을 줄여보세요. 그리고 드셨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이상이 없는데 호전 반응도 없다. 그러면 그때는 복용량을 조금 늘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렇게 이용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건 제 얘기가 아니고, 제가 여러 그 전문가분들의 여러 강의들을 통해서 배운 것들 중에 이제 제가 이제 체득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위령선 보여드렸고요. 또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계곡 쪽을 한 1시간 반 정도를 찾아봤는데, 지금 날씨가 이렇게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보이는 식물들이 없네요. 눈앞에. 자, 요거는 사위질방. 꽃이 지고 이제 씨들이 아직도 날아가지 않고 이렇게 봄꽃처럼 이렇게 화사하게 아직도 남아 있네요. 혹시 고로쇠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고로쇠, 매년 고로쇠를 드신다. 근데 올해는 고로쇠 드시기가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이제 전국적으로 많이 생산은 되지만 지금 이 수도권 이남 쪽으로는 지금 눈이 안 왔거든요. 눈이 안 오고 지금 계속 그 날씨가 낮에는 영상 뭐 한 5도를 넘어가죠. 5도에서 10도까지. 이렇게 되면은 고로쇠 수액을 채취를 하더라도 이게 변해버려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고로쇠 가격도 많이 상승이 되겠고, 그리고 공급량도 상당히 적어질 겁니다. 지금 눈이 있는 그 강원도 쪽, 강원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금 고로쇠가 나올 곳이 없어요. 지금 울릉도에서도 이제 많이 생산이 되는데, 울릉도에도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지금 그쪽도 지금 눈이 오래 안 와가지고, 전어나물도 제가 그쪽에서 항상 받아서 사용을 하는데, 지금 이 생산을 할지 어떨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지금 전어가 눈이 완전히 덮이고, 보통 매년 한 1.5m 이상씩 이렇게 쌓이거든요. 근데 올해는 지금 눈이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그 눈, 녹은 물을 먹고 이제 새순을 맹렬하게 올릴 때 그 생명력을 우리가 나물로 먹는 거거든요. 전어나물을. 뭐 선바디도 있겠고요. 그리고 산마늘, 명이도 그렇고요. 섬 엉겅퀴, 그리고 그쪽에 또 부지깽이가 유명하죠. 쑥부쟁이 중에서도 이제 섬 쑥부쟁이를 우리 이제 부지깽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죠. 그쪽에 나는 것들이 올해 아마 생산량이 좀 많이 줄어들거나 또는 품질이 좋지 않거나 그럴 거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온난화의 영향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래쪽에는 지금 매화꽃이 지금 막 피기 시작한다고 들었는데, 물론 이제 설중매라고 해서 뭐 1월달이나 2월달 그 아주 얼음과 눈이 덮여 있는 데서 나는 그런 꽃이 피는 매화도 있는데, 일반적인 매화들은 지금 필 시기가 아니죠. 이 시기에 벌써 피어버리게 되면은 꽃은 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이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한번 오거든요. 맹렬하게. 이렇게 되면 달렸던 꽃들이 전부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열매가 달리지 않겠죠. 그래서 올해 아마 매실을 키우시는 분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나가보면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부터 이제 막 싸지기 시작했더라고요. 10kg짜리 한 박스가 만 원이 안 가는 것도 있어요. 그만큼 지금 매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들 심어가지고 수확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올해는 아마 작황이 안 좋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매실 가격도 좀 많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런 기후 변화로 인한 그런 단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래종들이 많이 유입이 되겠죠. 우리나라는 봄부터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한, 사계절이 뚜렷한 이런 나라기 때문에 이런 열대식물들이나 뭐 이런 그 한대성 식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자라기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열대성 식물들이 아마 이제 계속 그 주야장충 계속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르는, 지금도 제가 외국에서 들어온 애들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배워야 될 애들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농사 지으시는 분들, 지금 우리 농업 형태가 또 어떻게 바뀌게 될지 몰라요. 지금 사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구 쪽이 주산지였다가 지금은 이쪽 강원도 쪽으로 지금 그 재배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올라오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유실수들도 좀 이제 귀농하시는 분들은 좀 발 빠르게 이런 기후 변화를 대비한 그런 이제 열대 작물이나 이런 그런 작목들로 이렇게 좀
공부를 하시고 빨리 도입을 하셔서 시험 재배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누구든지 처음에 선점하는 분들이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부를 좀 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발빠르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뭐 위로 더 이제 조금 남았는데 올라가도 뭐 별다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려가면서 뭐가 있는지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제 주차장 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이 바위거든요. 이 바위에 이렇게 뿌리를 박고 쭉 이렇게 1년 동안 생명을 이어갔던 식물이 있네요. 망초네요, 망초. 아, 어마어마한데요. 우리 작물들이 이런데, 우리 일반 밭에 키우는 작물들이 이런 데에서 자랄 수가 있을까요? 물과 양분이 거의 없을 텐데, 어쩌다 한 번씩 흘러내리는 물과 적은 양분을 가지고 이렇게 1m를 키워내고, 그리고 꽃들을 피워내고, 씨앗들을 만들어서 다 뿌리고 나서도 이렇게 아직 꿋꿋하게 살아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생명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자, 우리 사냐초들의 힘이에요, 이런 게. 바로 이런 생명력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도 아주 좋은 건강한 그런 반응들을, 효과들을 나타내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뭐 특별히 뭐 많이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어쨌든 그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고요. 톡방에 공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청산별국이었습니다.